네, 중호앵커와 함께 지난주 증시 흐름 그리고 주요 이슈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방향으로 시장은 전개될까요? 주요한 경제 이슈들, 일정들 점검하시면서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두 정상은 미국에 맞서 전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메타버스, 자율주행과 같은 비즈니스 트렌드와 산업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쇼케이스 예정되어 있어서 관심 받고 있습니다. 내일 21일 화요일 일정입니다. 한국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2개월 상승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1월의 경우는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생산자 물가가 0.4%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반등이었고요. 특히 전력가스, 수도, 폐기물이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반적으로 한달 앞서서 그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지금 생산자 물가 어떻게 그 상승세가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죠. 애플 페이가 국내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22일 수요일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8차례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미국 FOMC 이틀간의 회의 내용이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에 발표 예정입니다. 금리 결정 이후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날은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됩니다. 지난번 발표한 전년비 CPI 지수는 10.1%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9.8%인데 예상치 상회할지 영국의 CPI 지수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3일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가계 기업의 민간 부분 신용 현황을 담은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 발표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그리고 기업의 신용이 전체 GDP의 2.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가계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기업 대출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전체 민간 신용이 더 불어났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날은 미국에선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도 발표됩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신축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 외로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착공이 크게 늘었고 또 주택시장 안정화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아직 오르고 있는 중이고 부담스러운 건축비용에다 은행 대출 기준까지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 아마 주택 판매 기세에 억제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강한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일 금요일 넘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이라면 일본도 예외가 될수 없을 듯합니다. 일본도요, 낮은 기준금리에 최근 유동성까지 공급해 왔는데요. 작년 꾸준히 상승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 달에는 4.3%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될 CPI 지수 이제는 꺾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EU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가계 재정 상태, 경제 인식, 고용 기대, 그리고 저축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EU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러우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수치도 그 기조 이어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특히 그 중반에, 주 중반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발표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경제 이벤트 소식들 저희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한 주의 경제 체크리스트였습니다.